안녕하세요. 서산농부입니다. 오늘은 산성토양을 좋아하는 식물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인 산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 알은 블루베리 상토를 뿌려주려고 나왔습니다. 동백나무 역시 약산성인 토양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토양의 pH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성토양을 선호하는 대표적인 식물들인 블루베리 웻, 동백나무, 수국, 유칼립투스, 철쭉, 양귀비 등 다양한 식물에 사용할 수 있는 한 알은 블루베리 상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토양 산도 조절을 위해서 토양 pH를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조절하는 것이 동백나무의 생장과 꽃의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동백나무의 건강한 생장과 아름다운 꽃을 위해서는 토양 관리가 중요합니다. 적절한 토양 pH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식물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식물이 동백나무, 수국 등인 산성 토양을 선호하게 됩니다. 블루베리 상토는 수국 전용 상토보다 저렴하고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백나무와 수국에 뿌려주고 왔습니다. 토양 관리에 신경 쓰면서 동백나무와 함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여름이 너무나도 길고 가혹하지만 오랜만에 촉촉하게 비가 내려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버텨주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